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딱 206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자, 조수진 차장, 네. 논란이 됐던 게 결국에 기소권인데 그 기소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네, 결국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다 부여하지 않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 네. 자, 바로 그럼. 이제 오늘 세월호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날 발생을 했죠. 오늘 날짜를 헤아려 봤더니 정말 206일 만이었습니다. 네. 우선 그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요. 진상조사위원회를 띄워서 18개월 동안 그 활동을 하게 되고요. 특검보가 업무 협조를 하고 필요한 증인에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보완을 했고요. 예. 또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최장 180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인데요. 가장 중요한 골자는 지금은 해양경찰청이 독립청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독립청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돼서 그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제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유병언법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에 불법적인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동안 논의했던 게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성훈 논술위원, 네. 좀 유가족들이 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여야 합의안에 대해서 보여왔는데 뭐 유가족들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유가족들은 오늘 뭐 이전에 지난번에 합의됐을 때, 예. 내용에 불만은 있지만, 할 얘기는 많지만,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겠다. 이런 예. 입장을 이미 천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 특검만 해도요, 특검만 해도 사실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검 후보는 추천하지 않기로, 이미 돼 있는 등, 진상조사위 위원장이 유가족 쪽에서 또 나오고, 예. 해서 사실은 유가족이 뭔가 의심스럽다 하면 언제든 그 어떤 의문이든 제기하고 조사하고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법안이 통과된 뒤에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의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마음 같아서는 이런 미흡한 법안을 당장이라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 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눈물을 머금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동안 국회에 천막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천막 다 철거가 된 건가요? 네. 오늘로 국회 그 농성,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었던 천막도 철거를 했고요. 지금 전명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미흡해서 거부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진상 규명을 그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했을 거고요. 지금 세월호 참사는 분명히 국가적 참사지만 이것을 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 여론도 상당히 따갑게 그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세월호 관련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